이스라엘 테라비브 편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그리스 아테네를 경유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도착했어요. 오, 사람 진짜 많네. 여기서 잠깐, 지금 제가 만든 게 이스라엘 국경카드 마브카드예요. 보증금 50개. 괜찮네. 그날은 이동일이라서 쉬었습니다. 그날 호스텔 옥상에서 본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다음날 테라비브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먼저 간 곳은 알마해변. 파도 치는 거 보이십니까? 서핑하기 딱 좋은 정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수영하러 갔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해변 옆으로 이렇게 산책길이 있는데 아, 걷기 좋습니다. 나중에 해질 때 가봤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다 보니까 전망대 비슷한 게 있네요. 여기서 사진 잘 찍어보세요. 점심으로 중동 아프리카 음식 샥슈카를 먹었어요. 이게 에그인 헬이라고도 불리죠? 주로 빵을 토마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친구들은 샥슈카가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고, 튀니지 친구들은 메이드 인 튀니지라고 하네요. 어디가 오리지널인진 모르겠네요. 그 후 벼룩시장과 야파항구를 지나 큰 잔디밭으로 왔어요. 미드론 야포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바다 앞에 이런 공원이라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거 처음에 봤을 때 텔레토비, 예, 거기 나오는 장소 같아가지고, 예, 좀 재밌었습니다. 그 앞쪽에는, 예, 이렇게 도시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찍을 수 있죠. 그때 근처에 있던 여행자가 사진 찍어줬네요. 독일에서 오신 줄리아 씨 감사합니다. 단케. 경치가 너무 좋잖아. 이게 아닌데. 그렇게 일광욕 좀 즐기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올드 야파라는 곳입니다. 뭔가 종교적인 것이 많았어요. 이런 멋진 건물들도 많았고요. 거기 웃는 돌고래 분수가 있는데 저랑 비슷한가요? 어쩌팔려. 신기하네. 올드 야파 안에 좋은 곳이 많았어요. 먼저 아브라함 공원, 여기에서도 도시 전경 볼 수 있고요. 람세스의 문, 위싱 브릿지가 있었죠. 말 그대로 소원 비는 다리입니다. 해당되는 별자리 문양을 손으로 잡고 바다를 바라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참고로 이때 빌었던 소원 하나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 우승이요. 올드 야파 걸으면서 신기한 게 있는데, 아르메니아 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모스크, 성당 이런 거 다 여기 주변에 몰려 있거든요. 종교계의 비무장지대인가 여기? 아, 요 앞에 있는 건 모스크네. 이렇게 올드 야파 구경 끝나고 호스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로나 마켓이란 곳에 갔습니다. 평범한 실내시장입니다. 다만 여기 아시안 마켓이 있거든요. 고추장 보고 진짜 살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거 많다. 볼 것도 많고. 가격도 여기 물가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한국 기준으로 정말 비싸고요.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환전 꿀팁 알려드립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영상 하나 남겨봅니다. 제 뒤에 체인지 다니엘 환전소예요. 100달러 그대로 바꾸면 352 샤켈 나오거든요. 공항에서 바꿨을 때는 한 320 나왔는데 여기서 바꾸니까 350 나왔습니다. 대박. 다음날 기차 타고 다른 도시로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친구가 추천해줘서 테라비브 근교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하이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는 곳 바하이 가든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저 황금도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왔네요. 가이드도 있네? 여기 성지순례 장소가 있는데 방문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좀 늦어가지고 아쉽게도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 최대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봤어요. 진짜 아쉽네. 요 밑을 못 내려가네. 요 밑을. This point is an observation point only and it's not open to. 아, 거의 잔디가 인조잔디급인데? 이렇게 어떻게 잘 걸렸지?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버스로 가면은 한 15분인데 걸어가면 30분. 성지 쪽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가려고요. 중간에 다른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풍경이 뭔가 이스라엘 국기 같았어요. 저쪽에는 황금 돔이 있네요.
지금 주택골목 사이사이로 가고 있거든요. 길 좀 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잠시 후 언덕 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돔 밑까지 내려왔네요. 이게 연꽃 모양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철문까지가 로테라스. 그 손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들어가지를 못하네 이거. 그래도 여기 주변이 너무 예뻐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아, 일단 이렇게 바하이 가든 일정이 끝났네요. 다음번에 오면은 제대로 구경할게. 진짜로 아쉬워서 그런지 돌아가는 길에 본 가든은 더 예쁘더라고요. 그날 밤 오랜 이스라엘 친구와 테라비브의 항구에 갔어요. 이런 명소가 있네. 잠깐 그 이스라엘 친구에 대해 얘기하자면 몇 년 전 태국 푸켓에서 만난 누나예요. 지금 의학도거든요. 나중에 다시 만난다면 그땐 닥터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나, 띠토 댓. 여튼 거기 야경도 예쁘고 거기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었어요. 훌륭한 여행 마무리였습니다. 그렇게 테라비브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냐? 진짜 물에 아무런 느낌이 안 나. 마사다 사해입니다. 다음 영상 마사다 사해편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